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460개 제공합니다. 백신 접종 지원과 청년 대상 사업, 대학 방역 사업은 오는 4일 오전 6시부터 모집 인원 마감시까지 천안시청 1층 일자리 경제과로, 환경 정화 사업은 2일부터 1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시민 등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행정공고 고시란을 참고하면 됩니다.